앞에 토마토 밭도 한번 가볼게요. 토마토 여기 20그루 심어놨는데 많이 따먹었어요. 지금도 많고 오늘 또 해가 또 나면은 이 앞에 또 있는 것도 있겠네요. 알죠? 불꽃으로 막 이거 하는 것들. 그렇죠? 당근을 이렇게 저 수확하고 나서 또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라 있어요. 이것도 뭐 씻혀갖고 또 그냥 먹으면 돼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여기 거름 뿌리면서 보니까 몇 그루 남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나왔네요. 토마토 이거 밑에 있는 거 조그맣게 되는데 벌써 익어버렸네. 햇빛이 강하니까 아주 몇 개 또 있겠네요. 요 앞에 집에 옥수수도 아주 잘 됐어요. 이거 이제 수확해도 되겠네. 지금 다 말라가네. 토마토 아주 붉게 햇빛 나면 또 붉게 익어갈 겁니다. 토마토 키도 지금 2m가 훌쩍 넘었죠. 제 키가 60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갈수록 또 달리면 또 따먹는 거고. 이렇게 또 찬물에 있는 것들은 다 크죠. 자, 이거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오늘 저녁 때는 수확을 해야겠다. 저기 보면 옆집에도 앞에 저 고들빼기, 왕 고들빼기 나무가 앞에 있는 게. 저것도 저 쌈싸 먹으면 맛있어요. 왕 고들빼기. 쓴박이라도 하고. 쓴박이라고도 하고. 옆에는 옥식이 다 수확해서 이렇게 널널하게 놓고 이제 들깨들이 이제 올라오라고 이렇게 걸음하라고 이렇게 놔뒀어요. 참깨 봐. 비가 와서 꽃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비가 하도 와서 꽃이 별로 안 피었어요. 여긴 조금 나중에 그런 꽃들이 피어있고 너무 자라서 못 자라서 엄대가 좀 위에를 좀 잘라줬어요. 이렇게 너무 키가 크면은 나중에 털기도 불편하고 해서 위에를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너무 자라지 말라. 지금 뭐 제 키만큼 위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자라면 또 나중에 털기도 불편하고 해서 엄니 앞에서 지금 대파밭 정리하고 계시네. 대파밭 정리하고 있죠. 따로 솎아서 심을라 정리하고 계십니다. 고구마 순도 한번 잘라야 되는데 너무 퍼져갖고 서로서로 엉킬라고 서로서로 엉킬라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벌려놓고 순 작업도 해야 돼요. 양쪽으로 다 풀도 한번 봐야 되고 고구마 꽃이 폈나 한번 봐야 되는데 고구마 꽃이 피면 이제 고구마가 안 자란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고구마 꽃이 피었더라고요. 대파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컸어요. 고구마 순끼리 서로 엉켜서 이런 거 땅 옆으로 벌려놓고 서로 엉키지 않게 순도 지금 제거를 해줘야 돼. 너무 많이 자라서 서로 이렇게 달라 그래. 제껴놓고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순치기를 해. 양쪽으로 치니까 가운데 고구마가 많이 열려야지 순이 많이 자라면 안 되거든. 네, 근데 여기는 양쪽으로 이 앞에도 좀 벌려가면서 이제 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풀 자란 것도 이것도 이제 정리해 주고요. 네. 여기 이제 정리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일과를 시작해 볼 겁니다. 또 우리 날씨 맑으니까 또 그동안에 못 말렸던 빨래도 또 말리시고 또 하루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맑은 수요일 아침에 영상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